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월세 15만원으로 살아볼 수 있는 시골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월세 15만원 집이 있다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집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본인은 필요 없다고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변에 둘러보시면 이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인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 함께 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화성시와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경기도 귀농인의 집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올해에도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없습니다. 월 15만원 임대료만 내시면 1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고 싶었는데 본격적인 농사를 배우기 전에 땅을 마련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게 많이 막막하고 쉽지 않으셨죠? 이번 기회에 성공적인 귀농귀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에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5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와 여주시 두 가구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 1년간 읍, 면, 리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읍이나 면 지역을 말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 지역도 농촌 지역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가 10만이 넘어도 외관상 도시지역으로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행정구역이 읍, 면으로 되어 있고 동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이거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존관리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주가족의 구성원 수,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 이수실적 및 정착계획서 등을 평가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다가 지역활동계획도 있다면 선정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정이 되신 분들은 여주시는 6월 14일 입주하고요. 화성시는 7월 1일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하신 날부터 2024년 10월까지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지원서류를 작성해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귀농인의 집 담당자에게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입주신청서, 영농정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 실적 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귀농인의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농촌의 삶이 나에게 맞는지 미리 체험이 가능합니다. 둘째, 영농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 저렴하게 집을 제공받아서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섣불리 집을 매매하고 리모델링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예비 귀농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기도 인구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귀농귀촌 탐색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인의 집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달시님들 중에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